고구려의 전통 무예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구려에 무슨 전통 무술이 있었느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소위 좌식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조의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무사 집단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무사 집단이라는 게 당연히 그걸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무술들이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었던 고구려의 마지막 거의 주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연개소문입니다. 우리가 연개소문이 중국 사서에 그린 대로 연개소문이 전부 그 포악무도하고 또 뭐 거드름을 많이 피우고 뭐 이런 사람 인물이다. 그래서 귀족이나 무사들의 등을 밟고서 말을 타고 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연개소문은 우리나라 마지막 그 전통무예 고구려의 마지막 전통무예였던 비도술의 전수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누구가 연개소문이 칼을 뭐 일곱 자루 쳤다 다섯 자루 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칼을 다섯 자루를 차고 댕기느냐. 이거는 그냥 거드름을 피우기 위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다. 또 그렇지 그 뭐 기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의 찬 그것이 바로 말하면 그 비도술의 그 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뭐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발굴한 게 바로 이제 중국 경극을 통해 가지고 그 비도술이라는 것이 1950년대까지 중국에서 실제로 상영되었던 그런 중국 경극에서 그런 비도술을 특히 연개소문과 설인기가 서로 대항하는 그런 거에 비도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극에 나타난 경극 복장을 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뒤에 바로 칼을 다섯 개를 찬 것이죠. 옛날에 저거를 그냥 경극을 보는 사람들도 이게 장식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못으로 쳐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저 비도술이야말로 우리의 그 고구려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 비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장수가 상당히 완력이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도 하나 던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저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단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장칼, 일반 그 칼입니다. 칼을 갖다가 던져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면 상당히 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술에 출중하지 않으면 저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그 설인기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설인기는 그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활을 잘 쏴서 소위 신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활을 잘 쐈는데 그 활을 쏘는 거에 맞받아 가지고 비도를 던졌다고 할 정도니까 그 비도술에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단도도 사람 가서 하게 되면 사람을 찌르고 저거 하는데 이 비도는 큰 칼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 파괴력이라는 게 엄청나죠. 암만 갑옷을 뭐 두껍게 입었어도 여지없이 쪼개지는 거죠. 그게 이제 비도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도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연개소문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 중국 경극에도 이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 뭐 전통 무술이 그동안 쭉 뭐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뭐 수박이라든지 뭐 도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무술들이 있는데 이 전통 무술 하는 분들이 중에서 이제 이전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그 비도술이라는 술이 바로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연개소문이 부사를 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설인귀하고 이제 연개소문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경극이기 때문에 저기에 승자는 연개소문이 아니고 항상 설인귀가 승자가 됩니다. 근데 저기 그 동목관이라고 하는 그 경극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연개소문이 비도술을 구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연개소문이 설인기하고 항상 싸우는데 이 설인기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면 중국에서는 상당히 신화적인 인물이죠. 원래 상당히 집안이 미천하고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장수로 출정을 해가지고 당태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일약
장군으로 발탁되는 인물이고 그 장군이 된 이후에 그 서쪽 지역 오늘날의 저기 실크로드 정보를 하는 주인공이었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저기 고구려 정벌에도 참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설인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항상 그 백성들이 흥미있어 하는 거는 자기같이 미천한 출신도 언젠가는 저런 귀족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사람들의 평민들 백성들의 하나의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죠.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모델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 설인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설인기는 중국에선 상당히 영웅적인 존재 또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난번에 실크로드 쪽에 가니까 그 설인기 그쪽 지역에는 그 설인기 동상을 세워놓고 뭐 거기에다가도 뭐 그 저기 돈도 올려놓고 꽃다발도 올려놓고 뭐 한 것을 보는 거 보면 지금까지도 아마 설인기는 중국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던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설인기가 그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된 동기는 전쟁에 나가게 된 동기는 사실은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출정이 발표되면서 군인들을 모집을 하죠. 군인을 모집하는데 그때 당시에 설인기가 사실은 그 부모가 상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되나 막 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부인이 등 떠밀어 가지고 당신같이 훌륭한 인재가 전쟁에 나가서 한번 그 무예를 한번 출중하게 발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이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게 없으니까는 이제 남편을 전쟁터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설인기의 이제 출세의 길이 됐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고구려군 장수를 죽이고 또뭐 구출하고 뭐 일환에는 뭐 당태종이 위험에 빠질 때 구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설인기는 또 재미있는 여기 경극에도 나타납니다만 항상 아까 백말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항상 흰옷을 입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술에 자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눈여겨보라는 의미에서 항상 흰옷을 입고 싸웠던 거죠. 흰옷을 입고 싸우니까 마치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백만대군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같이 당태종의 눈에 딱 띄인 것이죠. 바로 흰옷 입고 뭐 가면서 좌충우돌 고구려군을 베고 있으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당태종의 눈에 띄어서 이제 장수가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인물이죠. 자, 이 인물하고 맞서가지고 이제 연개소문이 싸우는데 칼 다섯 자루를 던지는 그 소위 비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연개소문을 얘기할 때 우리 기록에는 그 정사에는 제대로 연개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개소문이 그렇게 중국 사서에만 그렇게 무도한 인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연개소문의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의 중국, 특히 그 만주, 지금의 만주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나 또 설화나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단재 신치호 선생이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규염객전이라고 하는 규염객이라고 하는 인물, 규염이라는 것이 수염이 많다, 덥수룩하게 많다 해서 규염이라고 하는데 규염객이라고 하는데 그 규염객전이라는 데 나타난 그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연개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염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에 이르러 장수 이정과 교분을 맺고 그에 처 홍불지와는 남매의 의를 맺는데 그 목적은 중국의 제왕이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에 갔다는 기록은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가서 당태종과 만났다는 그 기록까지 그 야사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장수 이정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개소문을 얘기하다 보면 이정이 나오는데 이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당태종이 가장 존경하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정이라는 인물이 당시 당나라에서는 최고의 장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정이라는 장수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 얘기는 연개소문의 제자라는 것이죠. 연개소문한테 이런 고구려의 전통 무술을 배우고 병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은 항상 그 연개소문을 갖다가 사부로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정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다른 데 같으면 의당이 앞장서서 장수로 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태종에게 당태종까지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부를 치러가는 전쟁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자기는 스스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야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희정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위사공, 저기 이위공 전서라고 하는 병서라고 하는 그 병법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병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군대 장수가 변방에 출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장수가 그 사령관으로 출정을 하게 되면 왕이 항상 그 이희공 병서를 갖다가 그 장수한테 병서를 하사를 할 정도로 고려 때까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물론 멸절되어서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영계소문한테 배운 그런 병법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위공 병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무술서 그 무술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무술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규염객전이나 또 하나의 설화는 갓신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지 신초 선생님께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그 조선상고사에 소개를 한 것인데 이 갓신동전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강화도에 가도 이제 연계소문이 옛날에 말 탔던 뭐 치마대니 말을 달렸던 치마대 그 다음에 운물터가 있다고 지금 또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갓신동전에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원주 조금 밑에 내려가면 주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천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갓신동이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 갓신동의 아버지가 상당히 그 지위도 있었고 부유했었는데 어렸을 때 갓신동이 이제 노는데 도사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 아이는 어려서 밖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명이 짧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대로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컸다는 얘기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술 연마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을 가서 장차 고구려의 적이 될 중국을 염탐하는 또 거기서 저기 지형지물이나 그런 것을 숙독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또 공교롭게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당태종의 그 집안으로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태원입니다. 그 지역이 태원이 산서정 지금 성도인 태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강연할 때 그 모본왕이 어양이나 상곡을 침몰하고 마지막에 태원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기마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그런 지역인데 그 태원에 사실 그 무천주 이쪽이 다 이제 태원 그 당태종이나 이런 집안이 다 태원이나 이쪽에 근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었을 때 영계소문이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당태종의 그 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항상 그 첫째 둘째 누이들은 그 가마를 탈 때 버선이 더럽혀진다고 갓신동한테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등을 밟고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곤 했다는 거죠. 근데 셋째 이름이 이제 영희인데 그 영희는 항상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 등을 타고서 저걸 할 수 있느냐 냉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좀 싹 터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그게 이제 갓신동전에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 이미 당태종이 그 앞으로 그 중국을 제패할 것이라는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이제 좀 야사입니다만은 연계소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비도술이라든지 또 뭐 갓신동전 그다음에 귀염전에서 연계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을 드나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연계소문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태종이 안시성 가지고서 거기서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해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 당태종이 허겁지겁 물러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을지문, 연계소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쪽 삼국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날 북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배후를
다시 돌아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가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연개소문의 전술이었고 연개소문이 그만큼 중국의 당나라의 전술이라든가 이걸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연개소문의 이제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제 같은 경우에는 연개소문이 우리나라 4천년 역사에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했던 몇 가지 공적을 그 단제 선생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호족 공화제를 철폐했다. 그 구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오부가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각자 군대를 가지고 각자 저거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변을 구테타를 연개소문이 일으키면서 그 이후로는 그 각 부족의 사병을 두지 못하게끔 하고 중앙 통제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게 연개소문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한동안 장수왕 이후부터 뭐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내 남쪽만 경영했죠. 서쪽은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연개소문 때 와가지고 연개소문이 비로소 다시 서쪽으로 경지를 그 강토를 넓혀갔다 이런 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당태종의 그걸 격파한 것도 바로 연개소문이 중심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당태종이라고 하면은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당태종을 바로 이제 제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연개소문의 그런 의지 또 전술 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그런 전통 무술이 그런 것을 이어서 내려왔는데, 뭐 그 이후에 그 비도술은 우리 역사에선 거의 이제 뭐 잊혀져 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로 그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거가 그만둔 이유가 옛날에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서로 이제 공산 사회주의 그쪽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에서 그 경극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요청을 해가지고 중공에다가 왜냐하면 항상 지는 장군으로 자기네는 고구려를 뒤를 이은 북한인데 그 연개소문이 만날 서린규한테 지는 장면을 경극으로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50년대부터 이제 57년까지인가 아마 상영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요. 지금도 저는 복장이나 저거는 그대로 이제 전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